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5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태종대 수국이 자취를 감추면서 수국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지역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가덕 해저터널에서 화물차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폐회했습니다. 이번 회계에서는 75건의 안건을 심사해 71건을 가결하고 4건은 심사 보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꽃은 수국입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태종사 일원이 수국 명소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올해는 만발한 수국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 태종사 일원. 형형색색의 풍성한 수국꽃이 지천에 피어납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구석구석 둘러봐도 꽃망울을 터뜨린 수국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 때문입니다. 최근 6개월간 부산 지역 강수량은 평년의 60% 수준. 이 때문에 수국이 말라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물어서 다 죽었어요. 가물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올겨는 여기에다 호수를 물을 줄락해 올겨울은. 매년 이맘때면 개최되는 수국 축제도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살아남은 수국은 지난해의 3, 40% 정도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꽃망울이 피어날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날씨 변동성이 큽니다. 23일 오후부터 25일까지 부산에 비 소식이 있지만 장맛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23일에서 24일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강도에 따라 강수 변동성이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흐린 날씨가 예보됐지만 비 소식은 없습니다. 역대급 가뭄에 꽃들도 단비를 기다리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가덕 해저터널 거제 방면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쯤 사상구의 한 상가 2층 노래 연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노래연습장 업주 40대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3층 건물에 고립된 시민 4명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또 소방서 추산 1,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일 오후 2시 30분쯤 연제구 연산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변압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상 계폐기가 불에 탔지만 주변으로 불이 번지거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가의 전력 공급이 중단돼 상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한전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다음 달 1일 해수욕장 전면 개장을 앞두고 해수욕장 종합 치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의 여름 경찰서가 송정과 일광, 임낭 등 5개 해수욕장에는 여름 파출소가 설치 운영됩니다. 또 해수욕장에서 112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 출동하고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치안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요 관광지의 순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도입되는 이동장치는
해운대와 광안리, 송도해수욕장과 남포권역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배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일상회복이 본격화되고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광경찰의 치안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인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전체 확진자는 3,084명, 일평균 440명으로 직전주 476명 대비 7.6% 감소했고 6월 첫째 주에 비해 33.5%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6월 셋째 주 연령별 확진자를 분석해봤더니 20대에서 40대 사이가 46.8%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50대 이상이 34%, 10대 미만이 19.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사망자는 2명으로 60대와 70대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1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534명으로 27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를 이어갔습니다. 또 엿새 만에 코로나에 확진돼 치료를 받던 80대가 숨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감염 취약시설 내 방역조치 일부를 완화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종사자의 선제 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축소되고 신규 입원과 입소자의 PCR 검사 횟수도 1회로 줄었습니다. 또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없어야 가능했던 요양병원 입소자 대면 면회도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대 4명까지 가능했던 면회객 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을 결정하기로 허용했습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사전 예약제와 면회 전 사전 검사,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완화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시설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1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우선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거래세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집 내놓는 사람이 늘기 시작해서 지난달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는 4만 1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4월 매물수 3만 7,344건에 비해서 7.4% 증가했는데 광주와 서울, 인천에 이어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 부산 아파트 매매는 거래 절벽입니다. 예.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아파트 거래량은 4월 3,463건을 기록을 했는데 대선 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2월에 2,526건에서 3월 5,036건으로 거래량이 급증했다가 다시 예. 거래가 절벽 상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2020년 11월 이 부산의 대대적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인데 월별 거래량 추이를 보면 12월 1만 5천 건이 넘어섰다가 지난해 1월이 되면서 이 5천 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그 절반인 2,500건으로 역대 최저치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최근 5개월간 부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봐도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이고 3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금리 인상 부담 또 대출 규제 강화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동부상권이라든지 서부상권에 대한 지역 구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소폭 가격 조정세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부산 지역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분위기입니다만 부산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불안감이 지수에 반영됐습니다. 예. 네, 5월 부산 지역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는 103.7로 전달 107.9에 비해서 4.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102.2에서 올해 3월 105.1, 4월 107.9에서 다시 103.7로 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00을 넘으면 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았다는 의미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실제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 16일 발표된 이 경제 정책 이 방향을 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예. 보유세인 재산세와 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이어서 이 다주택자와 규제 지역에 대한 종부세율이 높아져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네, 21일에는 분양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과 이와 함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등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예. 이렇게 새 정부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동산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실수요자 중심 그리고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주택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 그리고 8월 달로 예고되어져 있는 그 불가피한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한 그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보여질 수 있고 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등 이 복합적 요인으로 기존 주택 시장의 조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 부산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약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앞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선영 기자와 부산 시장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부산시의회 제305회 정례회가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을 심사 승인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44건, 동의안 19건 등 75건의 안건을 심사해 71건은 가결하고 4건은 심사 보류했습니다. 또 2차 본회의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보고서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 인사검증활동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는 제305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9대 의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에 같은 달 12일 제306회 임시회로 첫 회기를 맞이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들이 거름기부로 마련한 기부금 5,500만 원을 부산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독립한 지역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매월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민이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인근 자신 소유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또 주차장 조성 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해당 부지에 13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는 또 지난해 연말 상가 앞 주차면을 백사장 방면으로 옮기면서 20면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정관읍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인 더 맛있는 반찬과 정관 마을임 6호 현판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에 위치한 더 맛있는 반찬은 지난 2019년 문을 연 이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정관읍 저소득 가정 5세대 주 2회 밑반찬을 후원해 왔습니다.
이번 정관 마을 이음 사업 참여를 계기로 지원 가구를 10세대까지 확대해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